안녕하세요. 오늘은 집에서 수경재배, 진짜 집에서 흔하게 있는 것들, 그차는 흔하지 않으면 구할 수도 있는 걸로 내가 수경재배 좀 알려드릴게요. 전에 이거 미나리 한 거 내가 폈죠, 이렇게. 이거 계속 잘라먹어도 이렇게 나와, 이렇게. 이렇게 생생하니. 걔가 이렇게 굵어졌어요. 이렇게 굵어? 손가락만 이렇게 굵어. 자, 요거 이제,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상추 해드릴게요. 요거 난 호접난 삼어는 이게 물리끼가 있어요. 물리끼가 이거 이제 수명 다해서 죽은 것들 있잖아요. 요거 이게 없으면은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요 물리끼 파는 데 있어요. 화초 파는 데가 물리끼 이게 물리끼 요걸 이렇게 뜯어요. 이제 화 물리끼만 이거 호접난은 그냥 뭐야 이제 수명 다한 거 빼내고 이렇게 내고 이게 물리끼. 집에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그 식물을 심으면은 이게 플라스틱은 물이 빨리 오염돼요. 유리는 오염이 안 돼요, 거의. 유리하고 스댕은. 네. 이렇게 놓고. 보세요. 요거 밑에다 좀 깔아 있다, 밑에. 바람 많이 부네. 이거 상추 몇 모금 있잖아 이거. 이걸로 이제 부드럽게 해서 쌓여. 물리끼요. 이거 이마트 가면 팔아요 이거. 이마트나 화초 파는 데 가면 이거 물리끼 돌라면 주고 이거 이게 호접난 화분 들어온 제품은 이 밑에 화분 이렇게. 이게 죽은 거 뽑아보면 이렇게 물리끼가 있어요. 이거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있더라고요. 이렇게 채워주세요. 아자 어린 면목이니까 천천히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됐죠? 아이고 바람 분다 이거. 자 이렇게 해놓고 요거 이제 부추 뿌리 이게 부추 뿌리에 부추 요것도 똑같은 방법이에요. 똑같은 방법이에요. 이렇게 싸세요. 이게 보쌈 싸듯이 이렇게 뿌리 이렇게 애들 저 초등학생이나 뭐 교육용으로도 좋지만 이겨서 길러서 집에서 기르면 재밌어 이게. 그렇죠. 포인트가 있어. 연양제는 요게 화초 파는 데 가거나 그러면 이거 싸게 파는 데는 이마트 가니까 이거 뭐 1,500원도 팔고 2,000원도 팔더라고. 여기 안에 요게 10개가 들어있어, 10개가. 이게 일종의 화학비료인데 약한 거, 이게. 질소. 보면, 질소. 뭐, 수용성, 인산. 뭐, 성인연. 이래갖고, 이 네 가지가 섞인 건데, 몸에 해롭진 않아요. 이걸 하나 가지고, 몽땅 이렇게 먹지 않은 한 해롭진 않아요. 이게 굉장히 연양제 치고 제일 약한 거, 이게. 이걸, 그러다 죽 순 없잖아요. 따세요, 이렇게. 요 병 있죠, 요거. 생수병. 여기다 이거 하나 더요. 싸세요. 요 정도면 한 150분의, 이게 150대 1은 될 거예요, 이거하고. 연양기. 요거요. 간단해요, 이거. 여기, 요 안에 이게, 요거, 저, 꽃가게나 마트 같은 데 가면 또 다 재차 얘기하는데, 이거 다 팔아요. 진열돼 있어요. 1,000원, 1,500원, 2,000원 팔아요. 근데, 그 좋고 나쁜 건 없어요. 요 색깔이 파란 거 있고 노란 거 있는데, 그 색깔 차이 이제 똑같은 거예요. 보세요. 이제 요걸 갖다가, 여기다 이제 부었으니까, 요거, 이게 좀 약간 노랗게 됐어요, 이제. 좀 흔드세요.
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이제 부어요. 이렇게. 이거 뿌리만 닭이에요. 절반만 딱. 뿌리만 닭이에요. 이렇게. 얘도 뿌리만 닭이에요. 뿌리만. 얘 뿌리만 딱 절반만 푸면 돼요. 얘 딱 절반. 절반만. 이렇게 이게 이제 영양제 하나가 다 되는 거예요. 요걸로 저 이제 저 뭐야 화초 같은 것도 똑같아요. 아 내가 이게 보이나? 남천 있죠 남천. 이만큼만. 나무가 좀 힘들다. 그러면 이렇게 물 주듯이 이렇게. 이렇게 주면 이거 꽂아놓으면 여기서 한 방울씩 한대는데 잘 내려가지 않는데 이거 진짜 효과가 별로 없어요. 요렇게 해서 하면 효과가 금방 와요. 나무들이 이파리가 지금 이렇게 좀 겨울 지나고 다 이파리 떨어져 버렸다니까.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요 이게. 근데 요런 거 주면 돼. 요것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주면 돼. 요거 지금 봐. 이게 상추 하나 오겠다. 내가 전에 한 요거 만든 지 일주일 됐는데 이렇게 커버렸어요. 얘가 이렇게 커버린 거야. 이렇게. 여기다 딱 채워요. 채우고. 물 너무 많이 붓더라고. 절반만 채워놓고, 물이 이렇게 봐갖고, 물 없으면 채우세요. 이 부추 있죠. 부추. 아 오늘따라 요 뒤에 지금 저 뭐야 농기계 장비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금 잘 들리죠? 그래도 자 요거 얘가 지금 이걸 실내에서 지금 햇빛에서 놨더니 너무 지금 직사가서 놨더니 좀 처졌는데 좀 이렇게 좀 있으면 얘 이제 물을 내가 늦게 줬어요. 근데 쫙 올라오고 얘도 봐줘. 이렇게 키우는 거 이렇게 보세요. 이거 얼마나 좋아요. 이거 버리지 마세요. 이거 버리지 마세요. 이게 물이 끼어 이마트나 가고 이렇게 하시면 돼. 이렇게 하고 요거 연양제가 요거 하나에 요 하나가 딱 좋아요. 모든 나무 주시면 돼. 집에 있는 거 그러면 연양제 요거 하나에 비싼데 이게 좀 파는 데에서는 여기 2,000원 파는 데 있고 어떤 데는 1,000원 파는 데 있는데 요거 하나에 100원 200원이요 여기다가 이걸 다 하나하나 부으면 이게 영양제로 영양제. 그럼 이게 뭐 어디 가서 영양제 이 정도 병 하나 담아졌는가 살려면 얼마 줘야 돼? 최가 7,8,000원. 자 꿀팁입니다. 뭐 주말 농장이나 뭐 전원주택 그냥 많이 심지 마시고 한 세 사람이서 먹을 수 있는 양을 내가 상추 심는 법 다 알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. 이렇게 흙을요 이렇게 파세요. 이렇게 파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. 이게 삽이 끝에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. 이렇게 돼갖고 이걸 잘게 파서세요. 이렇게 잘게 예 잘게 파서죠. 그리고 이거 여기다가 끝을 올리세요. 이제 이렇게 고랑을 자 이게 여기 저 1m에 1m만 심으세요. 그러면 세 사람은 실컷 먹습니다. 많이 심는다고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. 하나를 심더라도 제대로 심어야지. 이렇게 여기다 지금 퇴비를 내가 먼저 뿌리고 이렇게 지금 퇴비 이 정도면 그 큰 푸대 기준으로 그게 쌀푸대 있잖아. 쌀푸대 우리 저 20kg 쌀푸대 그 정도에 3분의 1은 여기다 부으셔야 돼. 이 퇴비를 이거 그래야 잘 오면 이렇게 잘게 푸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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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는 분들 많이 안겠지만 상추는
지금 저 원래 낯이 뜨거우면 이거 작물이 다 이제 우리말로 녹아버려요. 이게 지금 이게 3월달은 춥고 4월, 5월, 6월까지 먹을 수 있는 거야 상추가. 7월부터는 못 먹어요. 이게 상추가 7월달이면 비싸잖아. 이게 여기 좀 작물 날이 너무 뜨거우면 상추는 이게 열에 약해요. 이게 더위에 약해. 응? 이게 배추나 똑같아요. 이렇게 뭐 두 포기씩 주지 마세요 이거. 예? 이 한 포기씩. 나 지금 한 손으로 찍고 한 손으로 이게 찰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뺨에 하나씩 여기서 이렇게 한 뺨 한 뺨 약간 예? 하나씩만 심으셔야 돼. 욕심나고 두 개 심으면 상추가 둘이 싸워서 잘 안 커요. 하나씩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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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내 뺨수가 좀 작으니까 손이 크신 분들은 한 뺨 못 뛰게 이렇게 이렇게 한 뺨씩 이 사방이 똑같아요. 여기도 이쪽으로 내 손보다 한 뺨 좀 못 뛰게 네? 이렇게 한 뺨 못 뛰게 여기도 이렇게 농사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. 대신 물이 중요하니까 상추는 이 흙이 절대 수분이 말라면 안 돼요. 네? 절대 상추는 저 물 많이 줘서 죽진 않으니까 이 항상 이렇게 습기가 차 있어야 돼요. 습기가 제가 지금 저 유류컵에다가 저 뭐야 저 상추 집에서 길러는 방법 알려드리고 지금 이렇게 좀 또 알려드리는 게 요게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요게 삽 꽂아놨지만 요게 1m야 1m니까 이게 한 뭐 요거 네 개가 이게 요거 네 개를 펴놔야 한 평이잖아요. 1m 1m씩 요 정도만 있으면 많이 시큼벅습니다. 이게 향추는 많이 심어놓고 관리 안 하는 것보단 이렇게 적당히 심어놓고 매일 이렇게 조금씩 관리해 주시면 많이 먹어요. 이게 많이 심어갖고 관리 안 해가지고 한 보통 상추는 한 다섯 평 심잖아요. 근데 다섯 평 다 못 먹어. 한쪽에서 먹으면 한쪽으로 꼽혀버려요. 얘는 자꾸 자 이렇게 자, 이쪽도 한 줄 심어야겠다 이렇게. 이렇게 어리도 괜찮아요. 이렇게 어차피 얘들 이 우리는 이거 땅만 본다고죠. 땅만 보면 이게 어리다고 막 약하고 없어요. 똑같아져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자, 다시 맞습니다. 이렇게. 여기 1m야, 1m. 1m야, 1m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게 10포기에다 20포기 이상, 20포기만 심어도 세 분이서 6월달까지 실컷 먹어요. 이게 뭐 상추 욕심내면 절대 농사 안 됩니다. 이 정도면 됩니다. 이 정도면 많이 먹습니다. 제가 상추를 재배하려면 이 정도로 면역제 주니까 이렇게 쌩쌩이죠. 안녕하세요, 장돌범입니다. 요 비부추 이걸 이제
화분에서 화분에다가 어떻게 기르는가. 뭘 화분에다 기르면 빨리 안 크니까 이게 막 이게 빨리 안 커요. 이쁘지도 않고 빨리 이제 그 키우는 방법이 있거든요. 농장에서는 그거 좀 알려드릴게요. 저 미나리 이거 해놓은 거 지금 잘 크죠?